민주당의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민의힘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민주당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지도 않았는데 민심이 민주당의 등을 돌리는 현상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. 물론 그 당혹감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 문제가 가장 크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추세를 반전시킬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입니다. 권은영 기자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 10일.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날부터 사흘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1%포인트 떨어진 27%, 국민의힘 지지율은 3%포인트 오른 35%였습니다. 특히 민주당 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하며 7%포인트 빠지면서 양당의 격차는 처음으로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. 특히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2%포인트나 앞섰습니다. 여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이 병풍을 자처한 대가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재명 방탄의 들러리가 된 더불어민주당에 민심이 돌아서고 있습니다. 국민들을 외면하는 정당에 미래는 없습니다. 민주당 지도부는 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야당 지지자들이 중간에 전화를 많이 끊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소위 박혔다 이런 거고요. 우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대로면 총선은 박살이 난다면서 신뢰받지 못하는 메신저의 민생 메시지가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. TV조선 권은영입니다.